예, 저는 강병욱이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되게 그 경영학자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2002년까지 증권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와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방송하고 책 쓰고, 그리고 그 요즘에는 이제 주로 책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유튜브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제가 이제 그 조사 한번 하게 된 건데, 경제방송에서도 많이 출연하시고, 네. KBS도 출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도 읽은 책인데, 저는 주식 투자 처음인데요, 시리즈. 그 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 기업 부끄럽습니다. 분석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시리즈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이제 방송하고 저술 활동 하시면서 좀 이제 수많은 이제 교육생들,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시면 좀 느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뭐 대부분 이 투자를 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그렇죠.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그이 투자를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 젊었을 때는 아, 이게 경제 이해력이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걸 보면은 경제 이해력은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를 많이 하는데 왜 수익을 못 그렇죠. 낼까, 이런 저기 그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가 쭉 다가오면서 요즘에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물론 경제 이해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이해력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멘탈이 얼마나 저기 그 강건한지에 대한 멘탈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이해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경제 이해력 플러스 멘탈이 강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가면은 이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기 그잘그이그 추스려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2000년대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몇몇을 보면 행동 경제학자들이 그렇죠. 많아요. 근데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경제학을 계속 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류 경제학에서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인간이 과연 이제 비합리적이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근데 그걸 이제 투자 시장에 계속 이제 접목을 시켜 나가면서, 거의 매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행동 경제학자들이 항상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멘탈이 강건하냐, 여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주식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식을 많이 공부해도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걸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공부 좀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재테크책만 보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 관련 책, 뭐 이건 개론적인 책들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막 계속 주장하는 게,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은 제가 쓴 책, 그거 하나만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막 정말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책을 보셔도 되긴 하지만, 처음에 그런 저기 재테크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용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 이 정도만 익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찾을 것인가는 이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사회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책 읽는 거 야, 그치. 싫어합니다. 책 읽는 거 싫어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저 빼고 책 읽는 거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행동 경제학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동 경제학 이제 그 인간의 합리성을 약간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뭐,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투자와 관련해서 좀뭐 사례라든지 뭐 실험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제일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손에 정보를 쥐어주면 그 사람들이 지식 환상이라는 데 빠져요. 지식 환상은 뭐냐면,
내가 정보가 많으면 그러면 아주 주식을 잘할 거야. 아, 이런 적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정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 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제로예요. 네. 이건 가치가 없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남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만약에 부정확한 정보라면 난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남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진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을 간단히 놓고 보면은 CEO도 있고 네. 정부도 있고 네. 그다음에 투자자도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 투자자들도 있고 네. 그중에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CEO예요. 네, 그렇죠. CEO가 회사의 정보를 가장 많이 있죠. 그러니까 CEO가 그러면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주식시장에는 벌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횡령이 있었잖아요. 횡령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저기 그 팔고 네. 나가고 네. 그러니까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기 경주를 하지, 아유, 먼저 저기 돈을 드십시오. 이런 주식시장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정보 약자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지식 환상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짓을 하느냐. 사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종목을 계속 바꿔요. 종목을 계속 바꾸면 아주 미세하게 이 트레이딩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할 때도 이사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계속 바꿔나가면 수수료에 세금에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이익이에요? 증권사.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가 다 저기 돈을 벌어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저기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2020년 3월에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저를 불렀어요. 네. 와서 이제 한마디 좀 해라. 네. 아니,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동학개미 운동이 끝이 보이는 거예요. 네. 실패.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저도 포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전 포장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동학개미 운동이 종국에는 실패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적이 오류들이 되풀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0년 10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네. 이미 2020년 10월이면 동학개미 운동이 한참 진행될 때예요. 네, 그렇죠. 그때 이미 개인 투자자 60%가 손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이 너무 자진매매 네. 예.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욕심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엔 방송국에서 부르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달콤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뭐, 안 부르면 안 나가는 거죠,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하시면 항의 들어옵니다, 방송국에 진짜. 예,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네. 예.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투자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목적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투자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그렇죠. 거죠. 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종국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가끔씩 자기 투자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는 막 애국심을 내세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그 삼성물산하고 저기 그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합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합병을 찬성해도 아니 무슨 저기 그 주식을 애국심을 가지고 하냐 그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의 기업을 살려야 한다. 네.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만 움직이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또 그 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사실 사면 그때부터 좀 불행해져요. 왜요? 주가가 올라가도 불행하죠. 언제 팔아야 될지. 아, 네. 그러니까 팔아서 돈을 남겼는데 더 올라가면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주가가 떨어져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유지될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돈을 벌어도 불행하고 이런 적이 그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을 저기 잊지 말고 그 이 목적을 향해서 꾸준하게 가는 것이 진짜 올바른 그 이 투자인데 사실 주식 시장이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결국에는 그 조급한 마음, 그 욕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도 이제 그런 저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쓰신 그 사주 재테크라는 책은 좀 이제 사람들에게 올바른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게 쓰신 책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주를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때에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가라고 네. 하는 이제 그 시점 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사주를 통해서 내가 뭘 하면 돈을 벌겠다면 제가 그 책을 공개를 하지 않았겠죠. 아, 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같은 날 같은 저기 시간에 삼성전자를 사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끝내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돈을 잃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 한나라 그 후기에 후한 때 왕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왕충이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봉우 우연을 만나다라는 저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자기 얘기 같은데 네.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해 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저기 사람이 젊었을 때 너무 공부를 잘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벼슬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의 왕은 네. 연륜이 있는 학자들을 우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젊으니까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온 왕은 그 부국강병을 주관하는 왕이라서 이제 무술도 잘하고 네. 그다음에 학식 좋은 사람들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학식은 있는데 무술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칼 쓰는 거, 창 쓰는 것도 배웠어요. 네. 그러는 사이에 그 양말 그 왕이 또 죽은 거야. 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왔는데 이번은 신진 학자들을 또 네. 이거 우대를 하는 거예요. 난 늙어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더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네. 이제 모사재인, 성사재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네. 그 일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네. 하늘이 하는 일이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쓰고 또 공부를 하면서 네.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열심히 뭐 그 공무원 준비도 하고 네. 또 모두가 다 열심히 저기 그 사법시험 준비도 하고 고시 준비도 하는데 붙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떨어진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우리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개인의 어떤 저기 그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에 가서 수익으로 내 주머니에 딱 들어올 때까지는 이건 좀 저기 그 다른 뜻이 있어야 한다. 하늘의 뜻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기 좀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사주풀이 뭐 재미삼아 보든 뭐 진짜 진지하게 보든 네. 재물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 이 재물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물운이 많다고 하면은 아 얘는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벌겠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명리학자들이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수명 언제 죽는지를 저기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너무 그 얘기 들은 사람이 너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뭐 당신 뭐 예를 들어서 63살에 죽어 그러면 이제 문제잖아요. 네. 대충 언제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이제 태아의 성별. 왜냐하면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집이 이제 딸이라고 하면 또 지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낙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윤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돈의 크기. 네. 예. 한 번은 이제 이런 저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어떤 저기 그 제가 잘 알고 있는 명리한 사람인데 네. 사주풀이 한 사람인데 네. 사주를 딱 풀다 보니까 손님 중에 한 분이 네. 재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재운이 좋으시다고 어쩌니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벌겠냐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벌겠냐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릇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주풀이 한 사람이 한 30억 정도 벌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손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돈은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함부로 이야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하면은 네. 이제 내 사주 명을 구성하는 게 여덟 글자예요. 네. 이 여덟 글자 안에 재물과 관련된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관련된 글자가 있는 사람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물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물과 관련되는 저기 글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재물 운이 올 때 한해서 네. 재물을 저기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재물 운이 좋더라도 네. 내가 그 재물을 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지 돈을 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 벌었을 때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인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 그 잡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이제 재벌 3세, 4세 네, 네. 이렇게 내려와 보면 요즘에 저기 말썽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약물하고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는 노력을 안 해도 되고 네, 그렇죠. 자꾸 이제 자극적이고 자극적이고 궁극의 자극이지 마약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벌 수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네. 행복한 저기 그 저 그 물건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로또를 맞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저희 애들이 그걸 알았어요. 네. 저희 애들은 노력 안 할 거예요. 좀 아빠 돈이 내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이제 재물을 논하고 있지만 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유익한 물건은 아니다. 다만 내 사주에 있다면 유진 할 수 있고 사주에 없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몰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인 거죠. 그러면 그 사주 이제 내 여덟 글자에 재물에 대한 게 들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내 일종의 그릇의 크기 같은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물을 저기 담을 수 있는 용기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릇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담겠죠. 그건 이제 무제사주가 네. 재물이 없는 무제사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무제사주예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무제사주면은 돈이 아예 모이진 않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재물 운이 왔을 때, 네. 재물 운이 왔을 때 한해서 돈을 모아요. 그걸 이제 잘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사주를 구성할 때 여덟 글자는 명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년마다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제 대운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매년 바뀌는 것을 세운이라고 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운에서 재물운이 오는지 또 세운에서 재물운이 오는지 이걸 이제 가늠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언제 돈을 벌고 네. 저기 그 재물운이 없는 사람이 재물이 전혀 없다면 거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확률로 네. 재물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의 재물도 가능한 상황. 가늠이 안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무제사주는 조지 소로스가 있어요. 네, 조지 소로스는 이제 무제사주인데 이 양반이 재물운이 온 그 20년 동안 다 벌었어요. 그 돈을. 예, 예, 예. 무제사주가 그냥 고관이면 좋네요. 예. 대부분 무제사주들이 돈을 못 모으는데 네. 아주 작은 확률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저기 그 직접적으로 재물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합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합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글자들이 서로 합하고 끌어오고 이제 그런 글자들이 네. 있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는 경쟁자들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깊게 나가면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네. 일단 재물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나는 크든 작든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운에 맞으면 이제 그 활성화되는 것이고 네. 무제사주인 경우에는 내가 저기 그 재물운이 올 때 한해서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사주 풀이를 봤는데 올해 좀 재물운이 들어왔다 이런 풀이를 받았다면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우연한 기회라도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올해가 임인년이잖아요. 네. 임인년이면 이제 그 위에 글자는 수고 네. 그 다음에 아래 글자는 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수나 목을 이제 그 이
제물로 할 수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른 때에 비해서는 조금 돈을 버는 게 쉬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저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저 복권을 사는데 좀 당첨이 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알바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알바가 하나 정도 더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저기 그 오는 그런 기운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새 운은 1년짜리 운이니까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원위치 되고 그쵸. 그리고 대운은 10년짜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대운 10년짜리 하면서 10년 내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무리 좋아도 7자 3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7, 나쁜 거 3. 10년 동안 내내 좋기만 하면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맑은 날만 이어지면 삶은 사막이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계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저기 그 저축도 하고 하는 거지. 10년 동안 내쫓아 그러면 뭐 계속 가서 이렇게 그 술 먹고 쓰고 그러면 남아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런 뭐 재물은 뭐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재테크라는 거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재테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꼭 돈을 버는 것처럼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테크는 원래 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쵸. 근데 재무에 대한 기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돈을 필요로 할 때 그 돈이 딱 생기게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저기 그 중요한 저기 그 지출이 있는 때가 있잖아요. 이때에 맞춰 가지고 그 돈이 딱 저기 그 생길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계획을 실행하는 거 그리고 딱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돈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서 저축을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을 저기 그 생길 수 있도록 쭉 저축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그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제 그 재테크예요. 아니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면 그런 재테크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주하고도 좀 지금 맞물려 보면 사주에도 보면 근데 내가 결혼할 때가 와요. 그러고도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때 맞춰서 그 결혼 자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병원 갈 예비 자금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자본을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고 그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재테크 할 때 뭐 주식 산다든지 부동산 산다든지 그거는 사실 조금 왜곡된 형태의 재테크인 거죠. 전체가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 한 몇 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길게 보면 주식도 7대 3이에요. 30%는 좋고 70%는 힘들어요. 힘든 게 70%. 그럼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그 시장은 흔치가 않고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벌었어요. 이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그쵸, 그쵸. 그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 시장이 매겨준 것이지 내 실력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요즘에 막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난 부동산이 귀재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유동성에 따라서 올라간 거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저기 그 방어하느냐 여기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좋지 않을 때 그 요즘에 주식의 조정을 받잖아요. 이럴 때 잃지 않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실력인 거예요. 그렇게 저기 그 해야 되는 거지. 예,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면 재테크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아, 전 너무 말씀 너무 궁금하는 게 요즘 뭐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채택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채택 나오는 시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이게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황기 때는 책이 안 팔리기도 하고 번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나오고 이렇게 화랑기가 오면은 너도 나도 이제 그냥 집을 산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보면은 책 써서 버는 거예요. 그렇죠. 책 써서 강의하고. 네. 그냥 그 인쇄 받는 게 돈 버는 거지 실제로는 현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경우는 그러니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사주를 딱 보실 줄 아니까 이 사람의 뭔가 생년 월일을 딱 보시면은 아, 이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게 보이시나요? 뭐 제가 귀신이 아닌 이상. 네, 네. 하지만 이제 명리학은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정도는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밥은 굶지 않겠다 정도예요? 아니면은 진짜 뭐 100억 10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크기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이제 아주 저기 그 작은 확률로 네. 일생 내내 재혼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확률로 네. 일생 내내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저기 그 드문 케이스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재물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초반에는 좀 안 좋다가 중반 이후에 좋아지는 게 좋아요.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초반에 좋았다가 네. 저기 그 중반 이후에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왜냐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저기 그 상황에 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운의 흐름을 이제 그 볼 수는 있죠. 네. 작가님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진짜 뭐 이 책을 보면 혼자서도 이제 셀프로 자기 재물운 정도를 체크할 수 있게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쓰셨더라고요. 내가 부자된 운명인지 좀 셀프 알아보는 법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내 운명 정도는 내가 감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디 뭐 철학관 같은 데 가서 자세하게 뭐 이렇게 그 사실 철학관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이야기 달라요. 네. 뭐. 다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밀하게 감정은 하지 못해도 네. 내가 아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때는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네.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방법을 이제 그 설명을 해 드렸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만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어플을 받아야 돼요. 네. 그 만세력 중에서는 뭐 지금 이제 그 이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면 네. 몇 가지 만세력이 저기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제일 보기 편한 거는 네. 원광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원광 디지털 대학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이 만세력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나마 오류를 좀 많이 잡아놓은 네. 그런 적이 그 만세력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만세력을 받아서 자기 사주를 저기 집어넣고 생년월일시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의 저기 그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가 좀 정확한 게 좋아요. 시가 왜냐면 이제 그게 네. 제 책에도 있지만 이제 그 각각의 그 운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주, 월주, 네. 일주, 시주 이렇게 했는데 시주가 60세 이하부터 80세 정도까지 내 운을 관장하는 네. 그런 때인데 그게 만약에 그 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60세 이후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시를 딱 집어넣으면 이제 딱 자동으로 내 저기 사주 팔자, 네. 팔자라고 하는 게 8개의 글자거든. 네. 그리고 이제 대운, 세운이 딱 저기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그걸 다 일일이 찾고 또 만세력 책을 가지고 이제 대운도 네, 네.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저기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걸 보면 이제 재물과 관련되는 저기 그 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제, 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장과 관련되는 저기 그 글자들은 정관, 평관. 네. 근데 이제 제로 끝나는 것 중에서 겁제 이런 게 있어요. 네. 겁제는 내 재물을 겁탈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뺏기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이런 글자들이 잘 저기 그 드러나 있는지 네. 이런 걸 이제 저기 그 이 보시면 네. 되고 운에 지나갈 때도 보면 이제 그 이게 이제 정제 운인지 편제 운인지 그런 것들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내가 재물 운이 활성화되는 거구나. 활성화되어 있구나. 그럼 재물운이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내가 저기 좀 더 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누가 와가지고 네. 뭐 일 좀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뭐 저기 어느 때 보면은 아 내가 저기 시급 더 줄게. 네. 이렇게 저기 이야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만세력을 저기 그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살아온 저기 그 시간이 짧잖아요. 하지만 이제 좀 중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좀 되니까 그 글자들을 딱 저기 보면서 아 내가 어떤 글자가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를 들면 학교 학창 시절에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시험 운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쭉 따라가 보면 자기 사주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자기 삶을 네.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아 글자들이 어떻게 저기 그 이 그 활용이 되는 건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 아까 60세 이상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에 만약에 그 재무 운이 좋다는 글자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좀 말년 운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뭐 만약 그런 사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60세 이전까지 가급적 뭐 저축 위주로 하다가 60세 이후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재테크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이 젊은 분들을 특히 이제 MZ 세대들, 네.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이 잘 저기 잡히지가 않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코인 시장에 네. MZ 세대의 저기 그 거래 대금이 약 한 45%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평균 금액이 3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점을 나타나는 거죠. MZ 세대는 작은 돈을 가지고 계속 불려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평균 금액 360만 원이면 본인들한테는 클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조망만한 그렇죠. 눈이에요. 네. 그 조망만한 눈을 막 굴려봐야 네. 별로 붙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덩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저기 그 새로운 투자법 하지만 네. 지금까지 투자의 왕도는 네. 종잣돈을 모으는 거예요.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리고 그 시드머니가 모아졌을 때 눈을 한번 눈덩이를 키워가지고 한번 싹 굴리면은 눈덩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왕도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죠. 막 저기 이제 뭐 그 이 조각 투자도 하고 예? 뭐 저기 그 리셀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큰 돈은 벌기 어렵다. 하지만 뭐 재테크 기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저기 그 많이 회자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돈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를 봐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종잣돈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 종잣돈이 아주 클 필요도 없어요. 360만 원은 좀 작지만 네. 뭐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 두 배가 되면 2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불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느 때가 활성화되는지를 보면서 그전에는 예금 적금 네. 그리고 내가 활성화되면 조금 이제 저기 그 투자성이 있는 쪽으로 네.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지나가면 그걸 빨리 회수를 해서 요즘에 제가 제일 저기 그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네. 묵고 따블로 가요. 네.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그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묵고 따블로 가서 따블 하면 큰 돈이 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주식시장은 없어요. 그렇죠. 한번 지뢰를 밟으면 네, 그냥 그걸 끝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운이 있을 때는 활성화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네. 그 다음에 운이 저기 저 그 비활성화되면 빨리 다시 저기 그 보수적으로 이런 뭐 저기 그 템포를 맞추자고 하는 것도 이 책에서 저기 주장하고 싶은 얘기 되는 거죠. 요즘은 그 종잣돈 뭐 천만 원 말씀하셨지만 천만 원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이거를 그냥 대출받아서 시작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그 이제 경영학적으로 보면 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레버리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한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름이 살이 되지 않듯이 네. 이 부채가 자산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빚도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이제 은행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자기들 이제 이자 받아먹으니까. 이자 받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왜 우리가 재테크가 어려우냐면 네. 대출은 만기가 있다는 겁니다. 만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져요.
만기 때가 되면 막 두근거리는 네, 거죠. 그쵸. 내가 이거 빚을 갚아야 되나 아니면 좀 연장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손해보고는 또 못 파니까 그쵸.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싹 올라와요. 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못 팔 정도까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저기 그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특히 이제 요즘에 또 그 뉴스에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깡통 계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수 신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식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하시라. 우리는 이제 그 남자는 짧고 굵게 예? 절대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짧고 굵게 어떻게 하려고요? 짧고 굵게 죽으려고. 그래서 주식시장 가늘고 길게. 요즘에 이제 텀이 짧아져서 그렇지 적어도 10년에 한 번은 큰 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5년, 6년, 7년에 굉장히 큰 장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에 큰 장을 본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제 1998년, 9년에 굉장히 큰 장을 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면 10년, 짧으면 5년에 한 번씩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에 와요. 네. 이럴 때 되게 그 수익을 내고, 또 이럴 때 돈을 버는 거지. 네. 이게 그냥 남들 할 때 들어와가지고 따라 들어와가지고 투자하다가, 네. 그러면 이제 그 꼬랑지 잡고, 시장에 쓰는 말로 꼬리 잡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면서 남들이 정말 주식이라고 하면 징글징글하다는 얘기 나올 때 이때 나는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만 큰 수익이 되는 거고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번 게 없어요.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그때까지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쵸, 물려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재물은 있는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재물운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장이면은. 조심해야죠. 하락장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운은 저기 저 하락장이니까 나한테 안 맞는구나. 라고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 거지.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막 주가가 떨어지는데, 우리 왜 주식시장에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주는 따로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가 밝아요. 네. 박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저는 사실 제 저기 그 동의하지 않는 얘기지만 네. 네.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로 보면은 네. 주식도 네. 하나의 공인된 도박이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것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니까 사실 투기적인 요인이 있는 건 맞잖아요. 이거는 사실 모든 도박은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진다. 주식은 뭐 저기 거래소에서 밝을 때 하는 거지만 근데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밝으면 주식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조금 어두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주가 밝아요.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주가 저기 좀 어두우면서 능히 그 저기 그 불덩이 같은 저기 그 이제 주식을 네. 내가 저기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사주는 극히 드물어요. 저도 사주에 저기 그 주식을 잘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책을 써서 먹고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네. 버핏 같은 경우에는 복리 투자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복리 투자처럼 5년, 10년의 기간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 대운 하나를 다 쓰는 거잖아요. 네. 이건 대운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그건 뭐 사주가 어둡든 밝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 보면은 이제 짧은 기간에 그치.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일단 이제 운을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아니, 갑자기 그 정기적으로 적금 넣는데 무슨 운이 필요합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계 보니까 이제 재물이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는 사주가 있다. 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금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탁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은 재물은 내가 이제 생하고 극하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상생, 상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물은 내가 극을 하는 저기 그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지 상대를 제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의 크기는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제압하러 갔을 때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반극 당한다는 말이에요. 반극. 내가 이제 때리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두드려 맞는. 이렇게 되면 건강을 상할 수도 있고 재물이 들어왔을 때 사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맑은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탁해진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재물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금전 사고 내지는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사주 풀어줄 때 네. 부정한 방법을 쓰지 말라. 네. 주식 투자할 때 왜 작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걸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소대 말로 철컹철컹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그 재물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건강도 지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맑은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로또 맞은 사람들의 그 이후 삶이 어떻게 됐을까? 라고 보면은 맨날 신문에서 로또 하고 난 다음에 그 1등 당첨되고 끝에 가서 보니까 노숙자들이 있더라. 네, 그런 얘기 많죠. 이런 얘기 많단 말이에요. 몇 명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잘하지 않겠죠. 네, 몇 명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간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간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잘 한다, 잘 하는데 특히 이제 욕심을 낸다든지 좀 저기 사주가 막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게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현명해서 재물이 들어오면 잘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돈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된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금전 사고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안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는 건가요? 피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일정 부분 기부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사주를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네.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덕을 쌓는 거죠. 원래 사주는 못 바꿔요. 네. 왜 딱 태어난 그 날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저기 그 사회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제 덕업이 쌓여서 네. 내 사주를 바꿀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렇겠죠.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가지고 봉사 활동하고 남들 위해서 정말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거죠. 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이제 좀 사주 분석 해놓으셨더라고 책에 보니까. 네, 예. 이제 워런 버핏하고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워런 버핏 사주는 이제 어땠나요? 보시면. 워런 버핏은 이제 1930년생이니까 네.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2022년에 벌써 93이에요. 네. 93인데 이분 사주가 재밌는 게 네. 이분은 이제 그 수일간이에요. 이제 그 우리가 목화 토 금수 이렇게 그 나는데 네.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옛날에 중국 송나라 이전에는 띠를 가지고 봤어요. 띠를 가지고. 이제 그 연지 우리 좀 보면 이제 신문에 보면 띠별 운세 나오잖아요. 그게 옛날 국법이에요. 근데 송나라 저기 이후에 이제 그 이자평이라는 사람이 자평이라는 명리를 쓰면서 일간 그러니까 저기 그 내가 태어난 날에 저기 그 글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더니 서자평이네 서자평.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중심 글자가 이제 그 우리 만세라기 보면 일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이제 그 버핏 같은 경우는 임수예요.
임수는 큰 물, 호수, 네. 강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친화력이 좋고 그리고 저기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버핏을 이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네, 그렇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저기 그 시 간에 보면 네. 저기 그 정화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재물이에요. 그 딱 붙어 있어요. 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을 하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사주가 좀 어두워야 한다 그랬잖아요. 두 개가 딱 합을 하면 그럼 그게 이제 그 큰 강이 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뭐로 바뀌냐면 안개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안개를 탁 뿌려놓으면 태양을 가리잖아요. 어두워지죠. 네. 그래서 저기 평생 그 이 주식으로 해서 그 달고 사는 그런 이제 그 사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은 사실은 그 지금 현재 그 떠돌고 있는 사주를 보면 이 사람 무재 사주예요.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물은 와 있어요. 아까 저기 그 우리 이야기했죠. 무재 사주는 재물운이 왔을 때 한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재물운이 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20년짜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청 기네요. 20년짜리인데 초반 10년보다는 후반 10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10년에 열심히 돈을 벌고 아마도 스페이스X가 잘 안 돼서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어줄 수 있으면 20년까지는 이어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별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뭐 말년이 안 좋다고 하면 이게 말년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물운이 그때 끝난다는 얘기죠. 네, 끝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만약에 100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1조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거의 더 못 본다는 거죠. 아, 그 이상을 벌 수가 없다. 더, 나가는 거와 상관없이. 나가는 상관없이 더도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해왔던 사업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 벌었던 건 자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다 써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걸 꼭 유지하는 건 가능한 거죠. 아, 지금 이제 향후 20년 동안 한참 돈을 벌 때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저기 테슬라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테슬라의 회사 돈으로 그 코인을 산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재물이 좋았을 때 20년간은 잘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조지 소로스도 그랬어요. 조지 소로스도 자기 재물이 딱 끝났을 때 펀드를 접었어요. 이 사주라는 게 이제 동양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양은 이제 타로 같은 게. 서양은 이제 타로라기보다는 네. 서양은 점성술. 점성술, 유리구슬 뭐 이런 거죠? 아니, 별. 아, 별, 별자리. 별점, 별점을 보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도, 네. 저기 그 점성술의 저기 그 흔적들이 사주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뭐, 역마살이니 도화살이니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신살을 보는데 그거 다 이제 별점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주의 그 기본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이제 혹자들은 이제 그 사주를 통계다. 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 이 사주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아, 그거 통계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제가 통계라기보다는 네. 동양의 자연 철학 사상이 녹아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세상이 무엇으로 저기 그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는 이제 고대로부터 저기 그 말이 많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물로 되어 있다, 네. 불로 되어 있다, 네. 어떤 사람 뭐 세 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 네. 뭐 네 개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네. 내가 딱 태어날 때 그때 그 이 자연의 저기 현상하고 내가 어떻게 딱 엮이느냐 여기가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세 결정체인데 네. 제가 이제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네. 나도 좀 취미로라도 저기 그 명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농사를 재보면 합니다. 아, 농사요? 네. 농사를 재보면 이제 씨앗을 심고 네. 씨앗이 자라고 네.
수확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이파리들이 다 저기 저 그 말라 붙고 네, 또 겨울에 또 다시 저기 저 그 뿌리 활동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돌아가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주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파종을 할 때 네. 같은 모짜리에서 나온 저기 그 종자라도 네. 종자라도 밭에 심어 놓으면 어떤 종자는 잘 자라지만 바로 옆에 있는 종자는 또 말라 죽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이제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섭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네. 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달라요. 네.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운로도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쌍둥이 네. 뭐 5분 간격 쌍둥이, 네, 10분 간격 쌍둥이 네, 사주가 똑같냐? 사주는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사주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젖을 물릴 때 큰 네. 놈을 먼저 물렸느냐, 작은 놈을 먼저 물렸느냐 또 오른쪽을 물렸느냐, 왼쪽을 물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엄마의 심장 소리가 또 들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운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그 이 자연 현상을 잘 이해하고 그걸 거기에 빗대 가지고 네. 이제 풀어 나가면 네. 그러면은 보다 그러니까 쪽집게는 될 수 없는 거죠. 쪽집게는 이제 도사들이 되는 것이고 네. 우리 같은 이제 범인들은 네. 그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정확한 감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라고 저기 보지 마시고 이거는 동양 철학의 정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연의 섭리에 좀 바탕을 두는 그런 거. 그렇죠. 자연의 순환, 돌아가는 거. 우리 이제, 저도 사실 평생을 네. 공부만 하고, 저기 그 서울에서 살고, 네. 전 자연 바보예요. 네. 자연 네. 바보. 저 등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산에 가도 나무 구분을 못해요. 아, 네. 네. 또, 저기 그 풀이 있으면 저기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그것도 구분을 못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주말 농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도시 농부 벌써 한 8년차, 9년차 정도 돼요. 네. 네. 요즘에는 이제 좀 구분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명리를 공부를 했더니, 아, 이게 훨씬 더 이해력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을, 자연성을 이해한 그런 저기 그 식으로 사주를 풀어나가면은 훨씬 더 풍부한, 윤택한, 네, 그런 적이 이제 그 감명이 가능하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사주를 보면은 항상 그 대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칠세가 아, 대운이더라고요. 네, 대운수가.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금 35인데 이제 뭐 사주 항상 보면은 이제 37부터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이 대운이라는 게 대체 뭐고 대운이 들어온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아 네. 이제 저기 그 이 우리가 대운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네. 좋은 운이 온다. 네. 뭐 대운 들었는데 뭐 확 하고 네. 뭐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저기 해석할 때 자기가 언제 태어나고 한 거에 맞춰가지고 그 대운 수가 정해져요. 이제 대운 수 정하는 것도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만세학을 통해서 딱 정한 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7대운이라고 하면 네. 매 일곱 살마다 10년짜리 운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27세, 네. 37세, 네. 47세, 이렇게 이제 운이 오는데 그 운이 올 때 좋은 역할을 하는 운이 올 수도 있고 나한테 나쁜 운이, 그 나쁜 작용을 하는 운이 올 수도 있고 또 덤덤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대운이지 좋은 운이라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제 사실 그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갈 때 10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아, 그런 거요? 아니면 이제 한 번 딱 네. 이야기 듣고 나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10년짜리 운이 딱 결정이 되면 10년 동안에 3은 나쁘고 7은 네. 좋고 또 나쁜 운이 오더라도 7은 나쁘지만 3은 좋고 이렇게 저기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매년 지나가는 운을 세운이라고 하니까 네. 그것도 세운에 맞춰가지고 내가 세운에서 좋은 운이 오면 대운의 나쁜 기운을 막을 수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타고난 명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경차, 경차를 타고 저기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포르쉐를 타고 저기 그 오프로드를 달리는 게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편안한 거는 경차를 타고 그렇죠. 고속도로 달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 팔자 8가지는 조금 부족해도 내가 10년마다 지나가는 이 대운의 행로가 좋으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저기 저 그 이 명은 굉장히 좋게 태어났는데 이게 대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 좋은 게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따지시면 좋겠고, 그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초년은 고생하고 중반 이후에 좋아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럼 가장 좋은 운을 이제 일종의 그 초년은 좀 뭐 안 좋다가 점점 가서 좋아지는 운이 가장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일생 내내 좋은 운은 별로 좋은 운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잖아요. 좋은 줄 모르겠죠, 또. 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부도도 한번 맞아보고, 또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좀 스펙타클한 그런 게 있어야지, 맨날 저기 똑같으면 지루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기 그 저 알코올 중독되고, 바람 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주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화 토 금수 해가지고 오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행이 각각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그 목은 일단 나무를 저기 그 나무죠. 네, 목은 나무인데 이거는 대체로 보면 이제 학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부. 근데 직업으로 보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출판 이런 거 아니 섬유업 이런 거 관련이 있고. 화는, 아, 근데 목이 그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의 예지 신 그러잖아요. 이게 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화는 이제 저기 그 예의예요.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들은 좀 예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화는 이제 불이지만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 있어도 라인 계통 그 이제 그 경영층에 있는 게 아니고 스텝 쪽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기 그 이 화도 보면 이제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런데, 태양은 저기 그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내가 태양인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요. 왜냐면 햇빛이 딱 비치게 되면은 여기저기 전부 다 비치게 되니까 여기서 참견 나고 저기서 참견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직업으로 보면 이제 방송, 방송 뭐 이런 쪽이 이제 그 아니면 이제 전기전자 이런 거 이제 맞을 수가 있고, 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 믿음, 그래서 이제 종교와 관련이 있고 또 교육과 관련이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그 큰 칼, 큰 바위, 그래서 이제 숙살 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숙살 직권이라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공으로 보면은 법, 경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생명과학, 또 IT, 이쪽이 이제 그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지혜예요. 지고, 이거 이제 흘러다니는 거니까 유통. 통 또 음식 이런 쪽이 좀 이제 그 요식업 이런 쪽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각각의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다. 내가 이제 어떤 글자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직업이라든지 성향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오행 중에서 그럼 어떤 글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그게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나를 의미하는 글자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버핏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라 그랬잖아요. 수면은 이제 수극화니까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나한테 재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목이라면 목극토예요. 목극토니까는 토가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활성화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 나한테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금이라면 금극목이니까 목이 저기 그 나한테 저기 그 저 그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건물,
부동산 중에 건물이 나한테 그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 같은 경우는 이제 화급 금이니까 네. 금이 나한테 저기 그 재물이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보석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도 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행 쪽에서 저기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네 글자, 그러니까 네. 나를 저기 그 의미하는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재물이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떤 게 그 정도로 딱 재물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수일 때 내가 화일 때, 금일 때, 토일 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세력에 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제, 편제, 정관, 편견 이런 걸 딱 적혀 있어요. 그거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네요. 내가 그렇죠. 네, 오행에 따라서 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는 거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죠. 네.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네. 내가 토가 부족하다. 네. 토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일을 할 때 네.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토는 중국을 의미하거든요. 중국 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저기 그 충청도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목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금이 부족하면 뭐 그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좀 만약에 좀 노래방 가서 탬버린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목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부를 길게 하는 거예요. 예.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수를 채우는 방법은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해외여행. 바다를 저기 엄두면서 수기운을 하고 네. 그리고 특히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네. 잠을 잘 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자 축시가 저기 그 수기운이 있고 특히 자시가 저기 그 수기운이 제일 강할 때요. 자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해시는 9시 반서부터 축시는 이제 3시 반까지니까 9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는 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찍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시에는 자고 있어라. 그래서 수기운을 잘 받아야지 네. 그래야지 이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저기 그 이 물이 제일 그거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감명한 사람들이 아직 연구 중에 있는데, 네. 경험적으로 보면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이 암에 걸린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잠을 잘 자야 한다. 이렇게 저기 다 보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적 같은 얘기지만, 네. 내가 수가 부족하면 이제 숫자로는 1번과 6번. 네. 을 가지고 뭐 비밀번호를 쓴다든지 아니면 화는 27 3은 3 아니 목은 38 금은 49 그다음에 저기 그저 그 이 토는 50 이렇게 저기 그 저 그 쓰면은 그거 이제 부적 같이 쓰는 거지만 그거 가지만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마음 편한 게 중요한 거니까 믿으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마음 편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이제 오행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십신은 사실 좀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원래는 사주는 오행과 음양을 가지고 네. 오행의 음양을 가지고 푸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지만 잘 안 맞거든요. 네. 남의 인생을 어떻게 저기 쪽지처럼 알아맞힙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에게 네. 설명을 할 때, 네.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면,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관이면, 네. 관은 이제 그 이제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남자한테는 자식도 될 수 있고, 네. 또 재라 그러면은 남자한테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성한테는 관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은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네. 식신상관은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요런 이제 관계를, 그 인간들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나하고 같은 것은 비견 겁재. 그러니까 겁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물을 탐하는 놈인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독자면, 네. 내 아버지 자식은 다 내 거잖아요. 그 과거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자식이 많아지면, 내 형제가 많아지면, 저기 재산을 네.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재물을 겁탈해야 한다고 해서 겁재라고 하는 것이고,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 애들이에요. 애들로 표현하지만 식신은 식복이 있는 거예요. 먹을 복이. 그러니까 무제사주라도 식신이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으면은 직장운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재물도 보면 이제 정제, 편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실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봉건 시대에 나온 거예요. 봉건 시대.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 보면은 제일 좋은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관청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 따박따박 저기 저 봉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제예요. 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그 사업은 누가 했어요? 쌍놈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제는 좋은 것이고 편제는 나쁜 것이고 좀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저기 그 사업해서 돈 잘 버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제와 편제를 나누지 않는다. 관도 보면 이제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고 그런데 그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직장에 있는 것이고 평가는 프리랜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냥 저기 저 그 직장에 매 있는 게 좋지만 요즘에는 프리가 더 좋잖아요. 뭐 투잡, 쓰리잡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도 이제는 정관과 평관을 나누지 않는다. 인성은 이제 정인, 편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나를 생각하는 거니까 내 부모예요. 근데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그 친엄마고. 편인 같은 경우에는 계모고 이렇게 저기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즘엔 뭐 저기 그 저 결혼 가정에 보기 어렵고 저기 재혼 가정도 많잖아요. 네, 맞죠. 그렇다고 해서 저기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가 맨날 그 옛날에 뭐 저기 그 뭐 팥쥐 엄마처럼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역이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변하지는 않지만 사주를 바라보는 눈은 저기 현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한다. 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신살 같은 걸 잘 쓰지 않지만 역마살 이런 건 싫어했어요. 네, 그렇죠. 엄청 싫어요. 역마가 왔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저기 그 동네 밖에 나가면 넌 객살 수가 있으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출장도 다니고 그렇죠. 막 해내니까 역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도 다니고. 도화살이 있으면은 저기 그 남들한테 예쁨 받고 와서 옛날에는 싫어했어요. 딴따라된다고. 요즘에는 저기 그 연예인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애들 저기 그 날 때 날짜 받아달라고 그러면은 도화를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야지 좀 저기 그 요즘 예쁨 받고 하는 게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저기 그 이 사주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제일 나쁜 게 백호대살이에요. 그 백호대살, 그 살 중에 대자가 들어가는 게 백호대살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거든. 옛날에는 저기 그 서울 밖에 인왕산만 가도 저기 그 호랑이한테 물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참혹하게 죽는 거예요. 요즘 호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동차에 치여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아니면 암에 걸려 죽는다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봉건 시대에 쓰던 그런 저기 그 용어를 지금 가져와서 쓰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에 맞는 또 해석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철학가이나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고전을 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고전에 보면 맨날 저기 그 봉건 시대 때 얘기하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주를 잘 본다는 게 그 사주의 그 원리를 깨닫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용신이란 건 또 뭐예요? 이제 사실 그 옛말에 보면은 용신만 찾으면 모든 사주의 해석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신은 내 사주를 해석하는 키워드예요. 근데 문제는 용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용신이 이제 그 통관 용신, 조후 용신, 병양 용신, 뭐 저기 그 이렇게 용신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신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비하이긴 한데 네. 아 사주를 보는 이제 명리학자들끼리 저기 MT를 가잖아요. 네. 어디서 다 모이냐? 네. 경찰서에서 다 모여요. 왜요? 왜? 왜냐면 이제 밤에 이제 네. MT 가서 술 한 잔 먹으면서 네. 이제 토론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이제 그 사주 명조 하나 놓고 이제 그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내요. 네. 그러면 꼭 용신에서 싸워요. 나는 용신을 금으로 봤는데 너는 왜 토로 봤느냐. 아...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그 개업을 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자기 말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멱살짜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용신을 그 조후로 받느냐, 통관으로 받느냐, 병약으로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 달라지면 사주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네. 용신을 쓰지 않고, 네. 용신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내 사주 그 글자 안에 부족한 거, 많은 거, 이런 거 부족하면 채우고, 많은 건 덜어내고, 네. 사주가 차면은 따뜻하게 해주고 사주가 너무 더우면은 좀 기를 빼주고 네. 뭐 그런 이제 글자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하도 싸우니까 네. 그걸 또 저기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용신을 배제하고 네.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거는 이제 예전에 부산 박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안타깝게도 책을 쓰지 않고 돌아가셔가지고 아. 다른 분들 이제 뭐 저기 그 이서영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책을 썼는데 이 양반은 책을 안 쓰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제자들끼리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그 물상명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렇게 좀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 물상명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용신을 쓰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그 물상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요즘에도 연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사주 혜택에도 이제 물상 명리에 대한 이제 조금 맛배기 그건 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결국에 이런 뭐 사람마다 타고난 재우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타고난 재우를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걸 뿐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바뀌는 거 같거든요. 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저기 그 투자법이 가장 저기 그 맞다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은 이제 그 복리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 복리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72의 법칙입니다. 네. 72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72 나누기 이자율 하면은 내 재산이 두 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이 금리 인상기에 있지만 네. 지금도 은행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돼요. 뭐 저기 좀 이제 올라가면 2%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큰 차이 없어요. 72 나누기 1을 하면 72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있으면 이 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는데 72년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2%만 하더라도 36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생망인 거죠. 네. 이렇게 저금리로 그 가져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우린 다 빚쟁이니까. 네. 어. 우리 뭐 저기 그 가계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금리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은 사실 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장으로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해야 되고 또 부동산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작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굴려야 큰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티클 모으면 태산이 되지 않고 티클 모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드머니를 키워라. 시드머니를 키우고 그 키우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라. 근데 이제 수익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수익이 나면 자산을 유형화해라. 수익을 유형화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천만 원 가지고 백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묻어서 다시 가는 게 아니고 백만 원을 빼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기 그 세탁기를 바꾸든지 냉장고를 바꾸든지 TV를 바꾸든지 그래서 자산을 유형화시켜 나가라.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몰라도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자산을 유용화시켜 놓으면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내가 주식해서 그렇죠. 이거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아름다운 추억들이 쌓여 나갈 때 나중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저기 그 기회가 오는 거지. 주식에 대해서 멍들고 또 저기 그 나중에 나갈 때 침 뱉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다시는 주식 안 해. 그렇죠. 복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저기 그 등락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그리고 저기 그 수익 관리 잘하고 또 손실 관리 물론 잘하고 그리고 우리의 저기 그 목표인 가늘고 길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누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할 수 있는데 문제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 돈 앞에 가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사람들을 눈멀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 듣는 분들은 약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따박따박 잘 저축해서 종잣돈 만든 다음에 이걸 복리 투자를 효과 누려서 부를 늘려나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본업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재테크는 부업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잠안 자고 막 저기 코인 시장 보고 그 다음에 회사 가서도 막 시세 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왜냐면 내가 저기 그 본업이 있을 때는 본업 경쟁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5천, 7천, 1억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주식사에서 5천 벌고 7천 벌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업을 할 때는 그 본업에 집중하고 재테크는 그 그냥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낸셜 저기 그 테크놀로지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저기 그 저 그 은퇴하고 아니면 직장을 저기 빨리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재테크는 그냥 보조적인 투자인 것이지 그게 주업이 돼서는 뭐 주업이 되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씀 한 줄. 이 명리학의 기본적인 그 이 이념은 축일피흉 안분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한 것 좋은 것은 내가 쫓아가고 흉한 것은 피해 나가고 그 속에서도 내가 나의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너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2002년인가 이제 그 뭡니까 카드 회사 CF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저기 그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 IMF 외환위기 저기 그 직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는 열풍이 불었었고 그러면서 행복의 척도가 돈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행복의 척도가 돈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다 불행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32평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보니까는 34평이에요. 난 불행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저기 그 SUV를 타고 있지만 저는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와서 쟤는 벤츠 타는데 니네는 왜 국산차야? 라고 하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그 재물을 척도로 해서 행복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저기 그 무식한 방법이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꼭 재물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기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즐거운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내가 저기 그 굶어 죽지 않은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돈이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은 보조적이고 내가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재테크다. 이렇게 저기 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항상 반문을 해봐요. 난 진짜 행복한가?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재테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재테크의 성공 여부는 독서에서 갈라진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책 읽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돈이 안 벌린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재테크 책만 보지 마시고 미래 사회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인간 심리에 대한 거. 왜냐면 나는 주식시장이랑 싸우는 것 같지만 난 주식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행복한 재테크도 되고 또 저기 그 행복한 삶도 유지 될 것이다. 그리고 심심하실 때 만세를 열어서 내 사주도 한번 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